10여 년간 실시해보다가 앞으로 이제 흡수와 관련돼 있는 제도가 좀 더 발전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쪽을 목표로 제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렴해가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정책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건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에서부터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이런 전반적인 보건산업과 관련한 정책 연구에서부터 현장의 산업진흥, R&D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전반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잡다하고 방향성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의료산업, HT 산업을 리딩하고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햇살 사업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식품에 대한 안전, 그 식품의 질 이거에 대한 관심은 이미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햇섭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식품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는 그동안 햇섭 사업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일단 1기가 끝나는 그 마당에 그동안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방향은 잘 잡았는지 혹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또 이것을 확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그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품목을 의무 적용을 시작한 지 8년 차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11개 정도의 그 회사 적용 업체밖에 없던 시점에서 저희가 의무화를 하면서 2년 단위로 4단계로 해서 매출액 대비 단계별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500개의 회사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햇살이 그 시설 위주의 관리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도입을 해서 시설 중심보다는 그 현장 실천 중심의 그런 운영관리 플랜을 개발해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부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업계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좋은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고경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이 있다 하면 아직도 저희들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와 또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